네. 실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해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기념식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황정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제1회 무장읍성 축제 및 축성 602주년의 기념식의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개회 선언은 박형남 무장읍성 보존회 수석 부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형남 수석 부회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그리고 내빈 및 관람객 여러분께 나비를 저희가 네, 나눠 드렸는데요. 부회장님께서 개회 선언을 하시면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뚜껑을 열고 네, 나비를 날려 보내면 되겠습니다. 나비 날리기는 1417년 당시 축성에 참여한 고을 백성들의 고단함과 영혼을 위로함과 동시에 후손들이 무장읍성을 영구 보존함을 선조들에게 약속하는 의미이고 또 축성 602년을 기념해서 602마리의 나비를 준비를 했거든요. 고창 전 지역이 생물권 보전 지역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나비 날리기 퍼포먼스를 개회 선언이 끝나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비를 네, 지금 나눠드리고 있기 때문에 개회 선언은 나비를 다 나눠드린 이후에 네, 개회 선언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비가 저는 나비 날리기라고 해서 나비 모형을 날리는 줄 알았는데 정말 네, 살아있는 나비를 날리는 겁니다. 지금 뚜껑을 열면요, 나비가 날아가 버려요. 지금 몇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네, 아직 뚜껑 열지 마시고요. 개회 선언이 끝나면 네, 하나, 둘, 셋을 외치면 그때 동시에 뚜껑을 열면 나비들이 활활 날아서 이 행사장을 함께 예, 축하해 줄 겁니다. 자, 나비의 날갯짓을 함께하는 네, 나비 퍼포먼스 네, 여러분도 함께 네, 나비를 받으시고 네,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비를 다 받은 것 같은데요. 자, 다 나눠 드렸나요? 네, 고창 전 지역이 생물권 보전 지역이라서 그 의미를 또 기리고 있고 축성 602년을 기념한 네, 602마리의 나비 퍼포먼스 예, 의미 있는 퍼포먼스 잠시 후에 개회 선언과 더불어서 함께 날리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회를 선언하면 하나, 둘, 셋을 외치면 셋에 맞춰서 뚜껑을 열어서 다 함께 날려보내는 겁니다. 그 전에 먼저 날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준비가 된것 같습니다. 부회장님, 개회 선언을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무장읍성 축제 및 축성 602주년 기념식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하나, 둘, 셋! 제1회 무장읍성 축제 및 축성 602주년의 기념식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보다 더욱 평화롭고 아름다운 기념식장은 보기 힘든 것 같은데요. 이런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기념식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내빈 및 국민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무대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시간 관계상 이하 의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행사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내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한 분 한 분 호명할 때마다 여러분 다 함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원로이신 정기수 대한노인회 고창군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고창군의회 조규철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다음은 손희원 국회의원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김만기 도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천 도의원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창군의회 김영호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창군의회 이봉희 자치행정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창군의회 임정호 산업건설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창군의회 진남표 의원님 참석하셨을까요? 네, 아직 안 오신 것 같습니다. 고창군의회 최인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고창군의회 조민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고창군의회 차남준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고창군의회 김미란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광중 재경고창 군민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춘 재경무장면민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권준 한빛원자력지역협력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원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창군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문식 농협군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건 산림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충 수산업협동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사중 고창구안축협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아, 네. 자, 계속해서 양지원 고창군 여성단체 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재영 사단법인 고창 모양성 보존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주관하시는 김기욱 사단법인 무장급성 보존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농생명 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의 첫 수도 고창을 목표로 대한민국 고창시대를 열고 계시는 유기상 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참석을 하고자 했지만 네, 급한 일정으로 참석을 하지 못하신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이자 국회의원이신 유성엽 의원님께서 네, 참석은 못하시고 축전을 보내주셨는데요. 짧게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성 602주년 기념 제1회 무장급성 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제 저는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에 당선이 되었으며 오늘 5당 원내대표 예방 일정 때문에 축제에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김기욱 축제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라면서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마음을 보내주신 유성엽 의원님께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외에도 또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일일이 호명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모든 내외빈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창군 14개 읍면 합토식이 있겠습니다. 이번 합토식은 고창군 14개 읍면에서 가장 신성하고 성스러운 곳에서 가져온 흙으로 행사 개막식 후에 읍성 내 연지에 뿌리는 의식 행사입니다. 합토식 순서는 고창군 행정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고창읍 합토식입니다. 고창읍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고창현의 천남면과 천북면의 땅으로 이어져 오다가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고창면으로 1955년 7월 1일 행정구역 개편 때 고창면이 고창읍으로 승격되었습니다. 현재 고창읍은 면적 42.5제곱킬로미터, 18개 법정이 93개 행정리로 이루어져 있고요. 2019년 4월 30일 기준 인구가 총 9,369세대 21,652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네, 고창 읍장님께서 또 이렇게 합토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고수면 합토식입니다. 본래 고창군 고사면의 지역이었던 고수면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 구수면이 되었고 고창군 동부에 있는 지역으로 고려청자와 분청사기를 재현하는 고수자기가 유명합니다. 문수사 경내에 목조 석가 열의 산불좌상, 문수사 대웅전 등 다수의 문화유산이 있는데요. 또 단풍나무 500여 그루가 자생하고 있는 고창 문수사 단풍나무 숲이 유명하죠. 네, 고수 면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아산면 합토식입니다. 아산면은 유네스코 핵심인 운곡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고 있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의 중심지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 유적, 선운산 도립공원, 천하명당 정감록 10승지 반암마을 등 명승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1894년 갑오동학혁명 관련 선운사 마애불과 동학유족들이 활동이 왕성한 역사의 중심지 바로 아산입니다. 아산 면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장면 합토식입니다. 무장면은 조선 태종 17년인 1417년 장사현과 무송현이 무장현으로 병합됐습니다. 1836년 군으로 승격된 무장군의 소재지로 유지되어 오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 고창군에 병합되었습니다. 무장면은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 무장향교, 용호정사 등 다수의 문화재를 보유한 역사 문화의 고장입니다. 네, 무장 면장님께서 합토식에 함께해 주셨고요. 다음은 공읍면 합토식입니다. 공읍면은 백제시대 상노현에 속해 있었고 신라시대에는 상노현을 계칭한 장사현에 속했다가 조선조 태종 17년 무송현과 장사현이 병합하여 무장현으로 될 때 무장현으로 예속되었습니다. 1914년 와경면과 동음치면이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공자와 음자를 따서 계칭을 했습니다. 네, 공읍면장님께서 합토식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상하면 합토식입니다. 상하면은 고창군의 최서남단에 위치한 곳으로 전남 영광군 흥농읍과 경계를 이루고 있고 네, 상하면에는 긴 백사장과 염도 높은 해수, 아름다운 저녁노을을 자랑하는 90호 해수욕장, 또 명사십리, 가막도 등 굉장히 유명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사현과 무송현을 병합해서 무장현으로 되었고요. 1914년 부근 폐암령에 따라서 상하면으로 개칭해서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네, 상하면장님께서 합토식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해리면 합토식입니다. 해리면은 고려시대 장사현, 조선시대 무장현에 속해 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 청해면과 오리동면이 통합이 되었고요. 해리면으로 계칭이 됐습니다. 현재 해리면은 면적 39.53제곱킬로미터로 12개 법정리, 45개 행정리로 이루어져 있고 인구는 1655세대 3006명입니다. 송양사와 인산사와 같은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고 또 장관을 이루고 있는 곳들이 많죠. 해리면
원장님께서 네, 합토식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송면 합토식입니다. 성송면은 백제시대 송미지연에 속해 있다가 통일신라에 와서 무송현이 되었고요. 그 후 무장현으로 계칭이 되었으나 1914년 성동면과 원송면이 병합돼서 지금의 성송면이 되었습니다. 성송면 면적은 36.25제곱킬로미터로 11개 법정리, 34개 행정리로 이루어져 있고 인구는 1125세대 1889명입니다. 성송면장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산면 합토식입니다. 대산면은 고창군 남서부에 위치해 있고요. 대부분이 50m 내외의 구릉지와 평야를 이루고 있습니다. 소규모 하천들이 면내를 이루고 있지만 수량이 부족해서 산정저수지 등 다수의 저수지가 축조되어 있습니다. 용화사 미륵불상, 화동서원 정모제뿐만 아니라 수령 250년 이상 된 중산리 입함나무가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대산면장님 합토식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심원 면 합토식입니다. 심원면은 삼한시대에는 마한, 삼국시대에는 상로현, 고려시대에는 장사현에 속해 있었고 1417년 장사 무송현이 통합되어서 무장현으로 병합이 되고 1914년 고창군에 병합이 됐습니다. 현재 심원면 면적은 40.1제곱킬로미터로 10개리, 26개 마을, 마을 71개 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구 1420세대 2640명의 심원면입니다. 다음은 흥덕면 합토식입니다. 흥덕면은 백제시대 상치련, 신라시대 상지련, 고려시대 창덕현, 조선시대 흥덕현으로 불렸고 1914년 부군 폐합령에 따라 고창군에 통폐합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이고요. 인구는 1777세대 3235명이고 면적은 33.38제곱미터, 16개 법정리에 41개 행정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흥덕면장님께서 합토식 함께 주셨고요. 계속해서 성내면 합토식입니다. 성내면은 정읍에 인접해 고창의 관문으로 통하고 있고 이제 황윤석, 근촌 백관수 선생님 등 걸출한 인물들을 배출한 충의의 고장입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자금을 목적으로 지었던 흥동장학당, 현재 대한민국 유일하게 문화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윤도장, 가창오리 군무로 유명해서 CNN에서 한국의 명소로 선정한 독립저수지 등 역사의 숨결과 천혜의 아름다움이 빛나는 고장입니다. 네, 성내면 합토식 함께 하셨고요. 계속해서 신림면 합토식입니다. 고창군의 동부 노령산맥 자락이 위치하고 있는 신림면은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신림 저수지가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어서 녹음용수의 확보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또 춘과 효의 고장입니다. 지방기념물 제43호로 지정된 효감천은 인륜의 근본이 되는 효의 산실이 되고 있습니다. 신림면 면적은 40.9제곱킬로미터, 13개 법정리, 26개 행정리, 인구는 1293세대 2316명의 신림면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부안면 합토식입니다. 부안면은 간척지 답이 많아서 부유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고장인데요. 면적은 53.28제곱킬로미터, 14개의 법정리에 36개 행정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1618세대 2809명으로 귀농님들의 유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갯벌과 고창요일의 유인도가 있는 청정지역 부안면의 합토식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각 읍면장들이 함께한 네, 고창군의 합토식 함께 했습니다. 14개 읍면장들이 함께한 네, 합토식이었는데요. 네, 고생해 주신 우리 읍장님들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기념사는 행사를 주관하신 김기욱 제전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무장읍성축제 재정위원장을 맡게 된 김기욱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념사에 앞서 제가 꼭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 분이 계십니다. 저희 이번 일에 저희 읍성 축제가 상당히 힘들게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 고창군 유기상 군수님께서 이렇게 올 일에 첫 걸음마를 하라고 이렇게 해서 올해 이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또 저희 의회 조기철 의장님 또 동료 또 같은 전체 의원님들 너무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수님 저희 의원님들한테 고맙다는 말씀 먼저 전합니다. 실록의 계절에 맞이하여 제1회 무장읍성축제 및 축성 60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네 기빈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특히 농생명 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 목표로 대한민국 고창의 시대를 열고 계신 유기상 군수님 그리고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며 함께 고창군의회를 이끌어 가신 조기철 의장님, 의원님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도의회 김만기 의원님, 성경찬 의원님 고맙습니다. 손혜원 국회의원님이 또 제 1회 때 행사 때 오셔가지고 기억에 남겠습니다. 아무쪼록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창군 이장단 협의회 이장님들 고맙습니다. 오늘 날씨도 더웠고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이장님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축제를 위해서 멀리 찾아주신 고창군 재경 고창면민 김강중 회장님과 재경 무장면 회장이신 김영춘 회장님 그리고 각 읍면에서 찾아주신 이장님과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무장 읍성은 문화재 제346호에 등록된 유산으로서 고창에서 가장 오래된 읍성이며 최근 11점의 비격 진천례가 발굴된 지역으로 학계와 문화계의 각광을 받고 있는 자랑스러운 무장 읍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장 읍성은 무장면에 있지만 과거 1417년 축성 당시 여러 고을 백성이 축성하였기에 무장 문화유산이 아니라 고창군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우리 후손들의 무장읍성을 소중하게 보존하여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무장읍성 축제는 주제가 1417년 조선시대 과거로라는 주제로 오늘 행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처음 실시한 축제인 만큼 준비 과정도 힘들고 고단했지만 오늘 이렇게 많은 군민과 관광객 객석이 가득 찰 정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저희 보존 회원님들의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준비해 주신 제저위원회 운영위원님들과 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인생사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작입니다. 단지 오늘 행사가 단일성 행사로 하루지만 내년에는 예산이 수반된다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여 1박 2일 행사 또는 2박 3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찾고 싶은 무장, 추억을 선사하고 간직할 수 있는 무장으로 제2회 무장읍성 축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내 기빈님과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께 오늘 하루만큼은 마음껏 즐기시기 기원하면서 기념사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기욱 위원장님의 기념사 들으셨습니다. 뭐든지 처음이 가장 힘든 법인데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그림이 그려지실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고생해 주신 김기욱 위원장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생명 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 발전에 기여하고 계신 유기상 군수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정자나무밭에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 겁나게 많이 오셨네요. 오늘 날씨 참 좋죠. 오늘 또 기상이가 좋습니다. 무장업성 아주 경축하기에서 하늘이 좀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좋은 날씨에 정말 뜻깊게 무장시대가 열렸음을 알려주는 행사입니다. 무장이 무장무장 좋아지려고 오늘 이렇게 무장업성 1차 복원하면서 무장업성 축제와 축성 602년을 기리는 이런 성대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을 군민들과 함께 마음으로부터 뜨거운 격려와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가 열 수 있도록 노심초사하시고 애써주신 우리 김규육 보존회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무장 기관 사회단체장님들께 정말 애쓰셨다는 격려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축하 자리 울려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우리 정기수 노인회장님을 비롯한 군단위 기관 사회단체장님, 그리고 고창군 의회 조규철 군의회 의장님, 도의회 김만기 성경찬 의원님, 그리고 군의회 차남준 군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군의원님들이 함께해 주신 걸 보면은 이 무장읍성 축제의 역사적인 의미를 군민들이 동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고창군을 사랑하셔서 고창군 역사문화를 다시 되살리는데 귀한 귀인이 오셨습니다. 국정에 바쁘신데도 오늘 뜻깊은 일에 대해를 축하해 주시고 고창군 역사문화 컨설팅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와주신 우리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손혜원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부터 오신 재경 군민의 우리 김광중 회장님, 또 재경 무장 면민의 김영춘 회장님, 재경 군민들께서 고창을 새롭게 살리자는 우리 군민들의 열정에 응답하셔서 작년부터 고창 농산물 팔아주기 앞장서고 계십니다. 고창 멜론 시작하셨죠. 작년 추석 선물로 절임 배추, 고창 잡곡, 고창 지주식김 팔아주시기 앞장서시면서 뜨거운 애향심으로 고창 농민들을 후원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새벽부터 울력으로 달려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역사는 사랑하지 않으면 다 없어집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한반도 첫 수도의 역사문화 고장, 무장은 고창의 중심이었습니다.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무장이 고창의 한가운데였었고 지난주에 국가기념일을 열었던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 성지입니다. 비록 미완의 혁명이지만은 제대로 평가받으면 세계혁명사의, 세계시민혁명사의 으뜸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5000년 민족사의 가장 빛나는 한 장면이 바로 무장에서 일어났던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잘 평가하면 세계시민혁명사의 빛나는 민주, 평등, 자주의 기치를 올린 대혁명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 선열들이셨고 임진왜란 때도 진주성 싸움, 행주대첩, 이순신 진영에서 맹활약 한 분이 전부 무장 출신 우리 선열들이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우리 손으로 한반도 첫 수도, 역사문화 수도를 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자는 게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의 결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3년도에 유홍준 문화재청장님께서 이 현장을 오셔가지고 현장문화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정유량 정교님께서도 함께 하셨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장업성을 새로 원형 복원하기로 결정이 돼 있고 1단계로 이런 복원을 끝내는 마당에 또 우리 축포로서 작년에 비격진 천례가 11점이나 무더기로 발견이 되면서 한국 전쟁사 무기사의 귀중한 사료로 자리 잡으면서 무장업성이 얼마나 중요한 호남 방어의 요충이었는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자랑스러운 기억을 살려서 다시 한번 무장무장 좋아지는 무장시대, 무장무장 좋아지는 고창시대를 만들자는 다짐을 하는 오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장대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군민 모두
좋은 축하하는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수님의 축사. 네, 무장무장 좋아지는 무장시대 굉장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무장의 역사적인 자랑스러움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창군의회 의장이신 조규철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참 오늘 기분 좋습니다. 얼마 전에 전라예술제를 고창에서 하는데 예술협회장님 말씀이 참 이쁜 계절에 이쁜 곳에서 예술제를 하게 된 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한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왜 고창을 유네스코가 지정한 고창군 전 지역이 생물권 보전 지역인지 그리고 우리 고창이 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이라고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피부로 느꼈을 것이라는 표현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602년의 역사를 기억하고 처음으로 실시하는 우리 무장읍성축제 진심으로 먼저 축하드리고요. 오늘이 있기까지 보전회장님 그리고 재전위원장님이신 김기욱 회장님 말씀 듣거나 어려움도 좀 참 많았겠다라는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대하게 하나 부족함이 없이 대회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는데 늘 우리 함께 하신 우리 지역의 어르신 우리 노인 회장님 특별히 손혜원 국회의원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도 우리 유기장 군수가 울려경쟁 울려경쟁 하니까 저도 울려경쟁이라는 표현이 나는데 우리 고창발전회에서 늘 함께해 주시는 재경 김강중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면단 회장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무장읍성이 지금까지 있기까지는 역사적 진실 속에서 많은 노력과 함께 특히 약 300여 개 가까운 무장읍성 복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무장축제가 읍성축제가 복원으로 이어서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는 축제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의 복원까지 복원이 있기까지 현장에서 고생하신 우리 동료 차남준 복원추진위원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마무리한 복원에 이어서 무장 거점 도시 활성화 사업이 약 155억 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복원에 이어서 거점 도시가 정말로 고창 문화관광의 중심지인 무장의 거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최전 위원장님 말씀 속에 행사를 준비하는 참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라는 말씀 속에 예산의 부분을 말씀하시던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특히나 개인적으로 좀 미안한 부분이 어쩌면 작년에 제1회 축제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물론 예산도 5천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3천만 원 배정은 했었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법인 설립이 안 돼가지고 불가피하게 불용역 처리하고 올해 처음 실시하는 재전 축제입니다만은 처음 하는 것 치고는 너무나도 준비를 잘 해주셨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잘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는 마음에 사실 예상이 적게 된 부분에 대해서 좀 미안한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오늘 특별히 많은 분들이 함께했습니다만은 우리 고창군의회 의원 10분이 함께하는 행사는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만큼 처음 하는 읍성축제에 대한 관심도 많고 관심이 많은 만큼 오늘 축제가 성대하게 이루어지고 여기는 단순한 무장읍성이 아니라 역사에 산실 있는 고창하면 동학농민혁명이라고 자랑스럽게 표현하는 역사의 시작이기도 하는
무장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도 내년에는 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보다 철저한 준비 속에서 성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리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선혜원 의원님께서는 예산은 주지 않는데 축제는 좀 거창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하시면서 예산 좀 의회에서 팍팍 밀어주고 내년에는 한 일주일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만큼 이런 축제가 단순한 일회성 축제가 아니라 역사 의미를 이어받는 또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마음으로서 온 국민이 또 고창을 찾아주는 모든 관광객들이 함께하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발음을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정말로 고창군 의회에서도 특별하게 관심을 갖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잘 준비해 주신 재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 하는 격려의 말씀과 오늘 하루 정말로 즐거운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또 내년에 더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고창군 의회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갖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는 인사로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기철 의장님께서 복원을 위해 고생하신 분들 또 축제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을 격려해 주셨고 내년에는 더욱더 많은 예산으로 더욱 성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군수님께서 고창군의 역사 문화 컨설팅을 위해서 방문을 해주셨다고 굉장히 반가워하셨는데요. 손혜원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축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고창에 평생 처음 와봤습니다. 어제. 그리고 어제 하룻밤 자고 어제 또 여러 곳을 돌아보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사람을 살린다는 무진의 제 1회 행사에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저를 여기에 꼭 오게 하신 이유가 뭔지는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시재생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역사에 기반한 도시재생에 특히 관심이 많은 것을 아시고 여기 와서 한번 길게 1박 2일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까지 제가 고창에 대해서 아주 피상적으로밖에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오기 전에 한 이틀을 인터넷을 다 찾아보면서 공부를 좀 했고요. 그리고 이 정도 역사가 있는 곳이구나, 이런 정도 유적이 남아있구나라는 걸 알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유산이 많은 곳입니다. 제 전공이 혹시 뭔지 아세요? 제가 어떤 일을 하다가 국회에 왔는지 혹시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대표적으로 했던 일들은 브랜드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브랜드를 만들고 그리고 디자인을 해서 기업의 매출을 올려주는 일이죠. 제가 만든 브랜드들 중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브랜드들이 좀 있죠.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늘 사람들 입에 회자되는 것이 참이슬이라는 브랜드를 제가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8년 뒤에 또 처음처럼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제가 참이슬을 만들 때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여러분들 그 참이슬이라는 이름은 진로의 풀이죠. 1924년에 만들어진 진로라는 한자어를 원래 뜻을 갖고 만든 것이 참이슬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참이슬이라는 이름을 제안했을 때 영업사원분들이 갖고 있던 서류를 저한테 던졌어요. 당신이 소주를 뭘 알고 그따위 이름을 내놓느냐고. 근데 왜 그것은 어떤 이유였을까요? 그분들은 진로가 갖고 있는 가치, 원래 본질의 뜻인 참이슬을 그다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고 저는 전문가로서 참이슬이라는 이름을 들고 나왔을 때 진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도시재생에서 재생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Renew입니다.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냥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시 새로워진다는 데는 무슨 연유가 있을까요? 다시 새로워져야 할 만한 본질적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연간 10조씩을 풀면서 도시재생을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국토부 장관한테 계속 얘기한 것이 재생에는 기본적으로 역사의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재생의 본질적 가치로서 최고의 가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호남권에 너무나 버려진 잊혀진 역사가 많다라는 사실 때문에 제가 계속 국회의원 되면서 3년 동안 호남의 국회의원들한테 백제를 살려야 된다. 무령왕이 어떤 왕인지 가치를 알아야 된다. 지역별로 가치를 살려서 재생을 해서 관광객을 불러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군수님, 시장님, 그리고 지사님, 국회의원님들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발전이 돼야 될지를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저는 기업에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초년 만에 1년째의 참이슬 같은 브랜드가 1조를 넘게 팔았습니다. 당해 연도에. 그리고 제가 만든 트롬이라는 세탁기도 당해 연도에 1조가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다시 살려서 매출을 올리는 것이 제 직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포에 근대문화유산에 관심을 가진 것이죠. 아무도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제가 재단에 돈을 넣어서 사서 살려보겠다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제가 군수님의 부름을 받고 다시 고창에 와서 고창을 보면서 막 가슴이 떨리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요. 어제하고 오늘. 이 기가 막힌 여러분들 발밑에 있는 이 산삼을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돼요. 남의 밭에 있는 도라지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발밑에 있는 이 무진과 이 고창에 있는 이 고인돌과 이 읍성과 이 모든 것들 그리고 도시마다 이 지방마다 면마다 살아있는 저 어마어마한 저 나무들 거기엔 모든 것이다.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 군수님께서 제가 여기 와서 뭘 느낄지를 보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임기가 1년 남았습니다. 저는 1년 있다 더 이상 할 마음도 없고요. 이제는 자유롭게 제가 백제 도시들을 살리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손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업계에서 42년 동안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제가 성이 손씨 아닙니까? 제가 별명이 마이더스의 손입니다. 제가 가면 돈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목포의 관광객 1,000만 관광객의 그 시작을 열었습니다. 제가 1년 안에 적어도 2년 정도 안에는 제가 목포 관광객을 1,000만을 만들 겁니다. 순천도 되고 여수도 되는데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거긴 근대 유산이 살아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 제 손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고창을 위해서 한번 마이더스가 돼보겠습니다. 1,000만 관광객. 군수님 임기 중에 우리 다 같이 힘을 합해서 만들어 볼까요? 이 1,000만 관광객의 기반은 주민들의 삶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반가운 것이 우리 군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농사,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역사의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국회의원이나 국토부가 그런 얘기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농사는 끝난 거라고 생각하고 역사는 흘러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창에 여러분들이 지켜낸 이 위대한 역사들을 기반으로 제가 1,000만 관광객 여러분들이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제가 마이더스의 손을 다시 한번 닫고 고창을 돕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오늘의 인연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손희원 국회의원님 축사 감사합니다.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듣고 보니 군수님이 왜 그토록 손희원 의원님을 이곳에 제1회 축제 때 초대를 하고 싶어 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마이더스의 손으로 우리가 밟고 있는 산삼의 땅을 캐내주시기를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오늘 행사가 더욱더 빛이 났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무장읍성 축제 및 축성 602주년 기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협조해 주신 내빈과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는 읍성 밖 진무르 잔디광장에 식당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식사 후 1시에 각종 프로그램과 가수 초청 공연이 이곳 무대에서 진행이 되니까 진행에도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